안녕하세요. 호야쌤의 명화 산책입니다. 눈송이처럼 너에게 가고 싶다. 머뭇거리지 말고, 서성대지 말고, 숨기지 말고, 내 하얀 생애 속에 뛰어들어 따스한 겨울이 되고 싶다. 천년 백설이 되고 싶다. 문정희 시인의 겨울 사랑이 생각납니다. 겨울이 주는 아름다움은 메마른 가지에 핀 눈꽃송이와 하얀 눈이 삭막한 세상을 잠시라도 하얗게 덮어 눈부시게 해주는 것 같아요. 오늘은 희망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절망적인 환경을 따뜻하고 아름답게 그림으로 승화시킨 르누아르의 작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삶의 절망을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킨 드리밍 아티스트. 지금 시작합니다. 그의 집은 너무 가난하여 13살의 어린 나이에 생계를 위해 도자기 공방에 들어가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산업혁명으로 모든 시설이 기계화가 되면서 그마저도 직업을 잃게 되는데 오히려 르누아르에게 전화위복이 되어 화가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네요. 프랑스의 대표적인 인상주의 화가 르누아르. 그는 인상파 화가 중 가장 아름답고 부드럽고 따뜻한 화풍을 가졌습니다. 삼성 고 이건희 컬렉션에서 지난 2022년 9월 20일 해외 미술품 중 피카소, 모네, 미로, 샤갈, 고갱, 달리, 피사로 작품들과 함께 첫 공개되기도 하였는데요. 그중 돋보이는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책 읽는 여인입니다. 말년에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온몸에 마비가 오는 고통을 참으며 그림을 그리다가 손가락이 마비가 되자 붓을 입에 물고 그림을 그리는 르누아르를 보고 그의 친구가 왜 그리 고통스러워하면서까지 그림을 그리냐는 말에 고통은 지나가지만 아름다움은 남기 때문이네 라는 명언을 남겨 더 감동을 줍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어두움을 빛으로, 부드럽고 따뜻하여 설명이 필요 없이 환상적인 작품의 세계로 이끄는 그의 그림들을 보면 마치 일광욕을 하듯 포근하고 행복해집니다. 지금 절망 속에서 힘겨움에 지쳐있는 분이 계시다면 잠시 뒤를 돌아보세요. 그 절망을 뚫고 희망이라는 빛이 지금 막 모퉁이를 돌아 그대에게 다가오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지금까지 르누아르 삶의 절망에서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킨 드리밍 아티스트였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